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눈 날릴 분을 보겠습니다. 안개분이라고도 하죠. 이때 안개란 말은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옇게 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개분을 보겠습니다. 분위기에서 분이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분위기를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그러면 안개의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비웃자, 붓습니다. 총 12얘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비웃자와 나눌 분이 쓰였습니다. 저는 1급 3,500자를 진행 중인데 3,500자 안에는 비웃자가 들어있는 말이 총 23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리고 나눌 분자는 1급 3,500자 안에 12개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웃자는 수건건을 기본으로 해서 건. 그리고 한일자가 더 있는 일건은 건으로 강조하여 부릅니다. 건. 그리고 양쪽에 두 개씩 나란히 같은 것이 있으면 투로 봅니다. 영어 one, two, three에서 투죠. 그러면 건투가 됩니다. 건투를 비웃자니까 비로 보면 되겠죠. 빗방울의 줄임말 빗으로 봐도 됩니다. 건투는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서 운동을 하면 땀이 비 오듯이 흐르죠. 비웃자입니다. 나눌 분자는 여덟 팔. 그리고 칼도자는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계속 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칼이 되겠죠. 8칼을 또 분해한다, 분해 또는 나눈다, 나눔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나눌 분자니까 분으로 기억하면 간단하겠죠. 그러면 비분이 되겠습니다. 비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안개분이 쓰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지개를 가리키는 말 안개 분자와 그리고 홍자는 무지개 홍이 쓰였습니다. 무지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분홍은 가루 분자와 붉은 홍이 쓰였습니다. 하얀 빛을 띤 엷은 붉은 빛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홍색이라 하고 그리고 분홍빛이라고도 합니다. 분홍을 분홍색, 분홍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분홍은 연한 분홍빛을 가리킵니다. 분홍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분홍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지개를 가리키는 분홍. 무지개는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빨주노초 파남부의 일곱 색깔의 줄을 말합니다. 바깥쪽부터 빨주노초 파남부죠.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는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많은 물방울이 거기에서 밝은 빛이 굴절 반사되어 생기는 현상이죠. 선조들은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깊은 계곡으로 잠시 목욕하러 무지개 타고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많이 읽었죠. 그만큼 신기한 것이 무지개였나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백곡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앞 냇가 이름이 청계천입니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목욕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무지개를 가끔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요. 우선 태양을 등지고 입에 물을 볼이 터지도록 잔뜩 물고 하늘을 향해 어머니가 광목천에 숯불 다리미질 할 때처럼 품어내고 물방울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무지개가 보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어린 시절이 추억처럼 떠오릅니다. 그러면 안개분 기억해 보겠습니다. 비를 분해한 안개. 안개는 비분. 비를 분해한 비분. 발음해 보겠습니다. 비분, 비분, 안개분. 비분, 비분, 안개분. 비분, 비분, 안개분.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얘기입니다. 비를 분해한 안개. 안개는 비분. 비분, 안개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